아, 캐리어 에어컨 공산 에러가 나서 공산 에러는 이제 컴프레셔 에러입니다. 보통 공산 에러가 났을 때 원인은 세 개인데 외기 컴프레셔 문제거나 내기에 있는 센스 문제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프레셔 문제가 났을 때에는 바깥에 있는 컴프레셔 관련 부분, 커패시터라 내고는 그 정속형이기 때문에 커패시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그네트가 또 있습니다. 그 마그네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팬도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한 가운데 일단은 지금 이제 21도 하고 찬 공기가 나오고 물은 16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8도 정도 온도 차가 있으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실내 온도 19도네요. 그다음에 바람 온도 13도면 지난번에 우리가 오리지널 매뉴얼로 냉매량을 보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템플릿 디퍼런스가 0도면은 거의 냉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거의 그 전격 전류의 80%에서 전류가 나오지만 거의 온도 들어가는 온도차, 입구 온도차.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입구 온도차라는 요 온도하고 여기 쬐었을 때요 온도가 거의 차이가 없었을 때는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차가 8도씨가 나진 납니다. 8도씨보다 조금 더 나는 게 이상적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출구 차가. 그런데 여기 보면 전격 전압의 80% 이래 될 때는 요게 이제 리케이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log of refrigeration cycle이라는 것은 어디가 막혔다는 거고 또는 defective compressor, 컴프레서가 압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직은 8도씨 차가 안 나고 들은 출구 온도, 입구 온도가 바람 온도죠. 그리고 거의 전격 전압에 가까워지면은 요거는 excessive amount of refrigerant입니다. 요거는 너무 과충전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8도씨 이상 넘고 그 다음에 near the rated current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노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보여줬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제 20도씨죠. 근데 이제 20도씨인데 입구 온도를 그러면 출구 입구 온도는 20도씨고 그러면 이제 출구 바람 온도를 우리가 재봐야 됩니다. 그죠? 출구 바람 온도를 이렇게 재봤을 때몇 도가 나오냐가 중요한 겁니다. 쭉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보시면 11도 정도 나옵니다. 그죠? 11도. 그러면 적정하죠. 예, 8도씨 나니까요. 예. 캐리어 에어컨 C3 에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내기 센서하고 정발기 센서의 위치입니다. 정발기 센서는 코일에 딱 부착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기 센서도 코일에 가깝게 위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맞지 않으면 컴프레셔가 셧다운돼서 C3 에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캐리어 에어컨 C3 에러가 나면 일단 실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내기의 코일을 점검을 해보고요. 코일 점검은 나중에 제가 비디오로 다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 컴프레서로 가는 커패시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커패시터는 컨덴사 팬으로 가는 커패시터입니다. 보통 요거는 6 마이크로페런이고 요거는 한45 마이크로페런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마력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그네트 스위치가 접촉이 나쁘면은 컴프레셔가 붙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시세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서비스 밸브입니다. 3웨이 밸브인데, 서비스 밸브가 작동이 안 되면 충분한 냉을 실내로 보내지 못해서 실내기가 센서에서 온도가 안 떨어지면 컴프레셔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쪽에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신호가 마그네틱 스위치를 배전반에서 올리면 여기와 여기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옆으로 타고 다시 실내기로 들어가서 실내기에서 다시 사인을 줘서 여기 있는
Y선이 동신선으로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안쪽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요 두 개는, 대전반에서 전원을 울리면 일단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와서, 공급이 되고요. 컴프레셔 쪽으로. 근데 이제 컴프레셔, 요 마그넷 스위치에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대로 점프를 해서 실내기로 들어갑니다. 실내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돌아가지고, N선은 그대로 쓰고, 여기에 있는 Y선을 통신선으로 해서 220 핫선을 넣어서 컨벨셔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밸브를 신경 써야 될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막혀 있거나 고장이 나면 액이 실내기 쪽으로 가지 않아서 실내기에 있는 정발기 코일을 충분히 덮일 수 없어서, 충분히 냉각시킬 수 없어서 센서가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에 있는 메인 PCB는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쪽으로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돌지 않는 겁니다.